자, 그 138페이지 보시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놨죠. 예. 원래 제목은 이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요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 예, 그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요 할당적이라는 건요. 배분적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그 자원 배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 있죠. 수익률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예, 수익률의 크기가 같도록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럴 때요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는 상태가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같다라는 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같다는 게 아니고요.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아지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안한 거죠. 예, 11월 달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3월에 강의할 때 다시 해요. 5월에도 다시 하고, 예, 그때는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게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백지 상태잖아요. 그죠? 얘가 어디서부터 뭐를 그려야 될지를 모르고, 야, 하얗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담만 있고, 그죠? 예, 하는 사이에 벌써 1월가, 그죠? 이제 2월 달인데,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저기 학계론 선생님 말대로 진짜 나도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 그 사이의 날짜는 그냥 계속 째려만 보고 있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오늘 불참을 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1월은 이미 보낸 거예요. 그쵸? 마지막 주니까 이번 주까지 푹 쉬고 2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2월 1일부터 하나요? 안 그렇죠. 2월 1일이 또 토요일 아니에요. 그죠? 주말은 또 지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3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러고 가다 보면, 그죠? 저희가 얘기하죠. 종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시험 잘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1년 시간 금방 갑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2%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있죠.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곱해서 수익률을 산정해요. 그죠? 여기서 나온 요 수익률의 크기하고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자본시장의 이자율하고 비교한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수익률이 역시 2% 주어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같다라는 게 이렇게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렇게 같으면 누가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다 일로 들어가지. 그죠? 그 여기가 작은 수익률을 주어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작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위험이 커요. 근데 수익률을 작게 주면 누가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예. 위험에 대한 대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같다라는 얘기는 그냥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보다 훨씬 크죠? 예? 그러면 얘가 얘보다 높은 수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왜 우리 지난번에 투자론 할 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 있었죠? 예,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 그 사람은 생활 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는 주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안전한 곳만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 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그 사람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무슨 이유만 얻는다는 거예요? 정상 이유만.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가 않겠죠. 안전한 걸 선호한 사람은 일로 갈 거고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의 대가를 필요한 사람은 이 시장에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그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렇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보다 기회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의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시장이고요. 이 시장도 무슨 이유만? 예, 정상 이유만 얻는 시장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면요, 당연히 무슨 시장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 지칭하냐?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도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장? 그렇죠.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무슨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이 존재하냐면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그런데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그게 뭐에 대한 대가? 그게 정보에 대한 대가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 약성, 중강성 배웠죠. 거기서는 뭐가 입수가 돼야만 정보가.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그러면 이 시장도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남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천만 원이에요. 그죠?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해서. 근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초기에는 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만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을 지불하고 높은 이윤을 얻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보가 소수에게만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이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가정하면 너도 나도 뭐를 매개로 하면 정보를 매개로 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슨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 비용을 지출해서 초과를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는 소수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공개가 돼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100에서 출발했는데 증가하죠. 나는 150을 줄게. 나한테도 알려줘.
200까지는 난 줄 수 있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매개로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도 남는 게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도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무슨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그 138페이지 할당 효율적 시장에 양가로 1번이 있고 양가로 2번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든가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게 1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예,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는 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들어서요 납득이 가는 내용이 있고 처음에 들어가지고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약성, 중강성, 강성 해봤죠. 예, 그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해요 받아들이기가. 근데 얘로 넘어오면은 얘는 좀 힘들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얘네들은 자주 인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 중강성, 강성을 구별하는 건 이제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고 가끔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구별을 안 해요.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장의 특성이라고 배우셨죠.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고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지문도 들어가 있고 얘들도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오지선다로 나오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이해를 해서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쪽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거기 그 보시면요, 그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고 있죠. 이거는 생략을 할까 그러다가 자, 이거는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약성하고 중강성하고 강성 이렇게 효율적 시장이 세 가지로 배우셨죠.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만 나타나냐면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약성하고 중강성에서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뭐를 이용해서 예, 정보를 매개로 해서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죠.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어떤 나름대로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정보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소문과 루머는 돌아가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요.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 있죠? 예, 이거를 공제해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요. 거기 박스에 가면 산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나 간단한 거지, 지금. 뭐, 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접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두 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늘릴 수도 있어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는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얘도 내다가 기본적인 변형이 어렵다 싶으면은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확률 값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기대 수익이 1, 2가 있죠.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가 도는 거예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소문이 도는데 그러니까 얘가 1년 후에 얘가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50%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이 되죠. 개발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8,800만 원에 거래될 수 있고요. 개발이 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6,6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시장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있죠. 예, 이거는 10%라고 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갖다가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유형이에요. 지금 간단한 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두 개 나오죠. 8,800하고 얼마? 네, 6,60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일 때? 예, 그러면 먼저 8,8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100분의 50이니까 소수로 나누면 0.5 아니면 2분의 1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금액이 얼마? 그렇죠. 6,600. 얘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얼마? 50%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죠. 이게 할인율이에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여지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할인율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백분율을 소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란 얘기는 100분의 10이란 얘기죠. 100분의 10이면 얼마겠어요? 예. 그래서 0.1로. 그러면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죠. 8,800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6,600의 절반이면 두 개 더 하면요. 1.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7,700이고요. 얘가 1.1이라는 얘기는 뒤에 거 떼면 돼요. 그럼 7,000인 거예요. 얼마? 7,000.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 이 토지의 가치는 7,000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정보가 확실한 가치가, 아, 불확실한 가치가 얼마예요? 이게 7,000이죠. 그렇죠? 50%일 때. 근데 만약에 100%라고 가정해보자고요. 100% 들어서게 되면 계산이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1 플러스 0.1이 되겠죠. 근데 8,8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잖아요. 100분의 100이니까 1이겠죠. 대신에 6,6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8,800을 얼마로? 그러면 얘 뒤에 게 사라지니까 얼마? 그러면 정보가 확실할 때 가치는 얼마? 그러면 이때 정보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0이죠. 그러면 나는 이 1,000만 원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해서 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나는 초과이익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얻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초과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투자자는 초과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강성까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종의 이윤을 추가되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지출해야 돼요?
정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중개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중개사법에서 냈어요. 이게. 그러다가 13회부터 학개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출제한 거예요. 암산으로. 계산기가. 그랬더니 이렇게 냈더니 여러분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에게 계산기를 달라. 니들은 이거 계산할 수 있냐? 계산 잘해서 좋겠다. 뭐 난리 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허용한 거예요? 계산기를.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예제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맹점이 있냐면요.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있죠. 거기 보면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죠. 개발이 되면 6천이고요. 아닐 때는 4천이잖아요. 근데 요거 수익률이 20%고 개발 가능성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 아니에요. 50대 50을 안 주죠. 그렇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선생들이 일반적으로 연습을 시키면 초기에는 이걸 10% 준다고요. 10%면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10%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안 봐요. 그냥 10%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은 20%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 놓고 대입을 하면 값이 나오겠냐고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출제자들이 거기 조건을 보면요. 들어설 가능성이 몇 프로래요? 40% 아니에요? 몇 프로? 예, 40%. 근데 얘는 1 플러스 0.2가 되겠죠. 20%니까. 근데 들어설 확률이 몇 프로? 그럼 아닐 때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4,6에. 4,6에. 그럼 4,800이잖아요. 그죠? 1.2니까 4,000 나오겠죠. 그냥 암산으로 역시 할 수 있게끔 배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면 얼마겠어요? 어? 100%면. 예, 6,000을 1.2 나면 5,000 나올 거 아니에요. 5,000에서 4,000 빼면 1,000만 원 나온다고요. 그죠? 얘가 100%잖아요. 100%일 때는 얘도 똑같이 조건이 6,0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잖아요. 그럼 4,0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때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1.2로. 6.1점이 나오면 5,000 나온다고요. 얼마? 5,000. 얘는 얼마? 4,000. 그러니까 5,000에서 4,000 빼면 1,000 나올 거 아니에요. 약간의 변화만 주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는 10%하고 몇 프로? 한 20% 정도? 40대 60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근데 이게 계산에 대한 것도 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그죠? 여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나는 이거는 자신 있어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조건 이런 거 잘 놓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계산했는데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 제일 쉽게 계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한 5년, 6년 주기마다 한 번 정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잊어먹을 때쯤 되면. 얘는 이제 아마 안 나오나 봐. 그럴 때 한 번 이제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까지 정리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144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문제 7번 있죠? 예, 거기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예, 얘는 요거 수익률 몇 프로로 줬어요? 10% 줬어요. 그죠? 그러면 분모가 이제 1.1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면 8억 8천이고요. 들어서지 않으면 얼마? 6억 6천이에요. 확률은 몇 프로? 40%.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요. 왜? 6천 막 이렇게 줬다가. 그죠? 근데 간만에 보면 들어서면 8억 8천이라는 거죠? 안 들어서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게 그거 아닌가요? 그죠? 결국은 쓰는 예문은 숫자는 비슷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거예요. 자, 얘가 8억 8천이잖아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아니면 6억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60%. 그죠? 근데 여기서 100%인 거는 우리가 벌써 암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가 1.1이잖아요. 근데 8억 8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니까? 100%니까. 8억 8천을 1.1로 나면 이건 8억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40%죠. 그러면 48, 32죠. 48에 32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3억 5천 200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출제자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66에 36이죠. 66에 36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3억 9천 6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요거를 시간 안에 풀게 하기 위해서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제 7억 4,800 이렇게 나와요. 1.1로 할인하면은 6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럼 8억에서 6억 8천 빼면은 1억 2천 나오겠죠? 그래서 1억 2천이 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돌아가면서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요령,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일부를 초과한 애들은 버려야 돼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5문제를 푸느라고 여기다가 10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30분이잖아요. 그럼 30분 갖고 몇 문제 풀어야 돼요? 35문제 풀어야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이론이 더 쉽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평도 쉽게 나오는 거 있는 거예요. 보면 찍을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이론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계산을 못 풀었다고 60점을 못 맞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이 과목이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왜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학시간 들어가 보면 기초적인 게 밑에서부터 안 돼 있으면 그죠? 예. 선생님 오다 막 쓰고 이건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뭐 로그도 나오고 막 나올 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다만 열심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받아 적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들으신 상태가 아니어서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 팔만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하고 수학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학생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죠? 영어의 기초서부터 수학의 기초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중학생 반 있고 고등학생 반 있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 반에 끼어가지고 수업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더 내려가서 초등학생이랑 같이 듣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계산 논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별도의 수학의 기초반 이런 걸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라는 건요, 본인이 이론을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가능한 경우고요. 저하고 풀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곤란하죠. 시험장 갔을 때 제가 거기 앞에 칠판 앞에 서 있어서 그거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다 풀어갖고 3번 문제는 짝수에서 골라야 되죠.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입지비 공간 구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147페이지. 자, 147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먼저 지대론이 나와요. 그죠? 예, 얘는 이제 근래 보게 되면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지가. 자,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라고 해놨죠. 예,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대예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있죠.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지대. 그러면 지가라는 건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치 있죠. 예, 그거를 줄인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대라는 건요, 유량 개념을 반영해요. 매 기간마다의 토지 사용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토지 사용료에 대한 거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가라는 거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유량, 얘를 절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매 순간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지난번에 지대하고 지가에 대한 발생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봤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지대하고 지가를 발생시키게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 우리가 부증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부증성에 의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어?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원래 재화의 가치는요,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뭐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는데,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가치가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뭐를 갖는 거예요? 이걸 갖잖아요. 왜 토지가 가치를 갖게 돼요?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재화가 아닌데.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지대를. 근데 요 지대를 얻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노력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때 생산의 3요소 얘기했었죠. 예, 토지하고 노동하고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이자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임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영자의 노력이나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나 이자를 수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대 있죠. 이거는 단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대를. 그래서 임금하고 이자는 노력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있는 지대는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뭐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잉여이자 뭐로?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가?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으면 얘도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료가 적게 나타나면 뭐도? 지가도.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비례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지대하고 지가는 뭐 한다고 그래요? 정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은 반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수익 방식에 가게 되면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 요 논리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기초는요, 지대론에서 발전되어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설명은 잘 안 해드리죠. 왜? 시험에서 나오면 또 풀어드리겠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킨 거는 그냥 한 단어나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략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평도 제대로 풀어가서 설명하면 분량이 많겠죠.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는 그냥 잘라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대의 고찰이라고 해놨죠. 그게 지대의 고찰이라고도 하고요, 지대 논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있죠. 그러니까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지대를 그냥 생산비 있죠. 예, 생산비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거로 보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고전학파고요. 이게 신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전학파 학자들은요, 그 토지 있죠? 토지는 뭐라고 보고요? 자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만들어진 노동하고 자본하고는 엄격하게 구별을 한 거예요. 구별했고, 얘는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성의 논리가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고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대라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어디에만 발생하는 거다. 예, 토지에만 부여하는 게 지대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표정이 갑자기 신선함으로 바뀌는 걸 봐서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 단일세라는 논리를 펼친 거예요. 다른 곳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요. 토지세 하나만 부과해도 정부의 재정 수입을 충당할 수 있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왜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냐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여기에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예요. 어디에만? 지대에만. 그 지대는 일종의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인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요, 생산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이윤이 궁극적으로는 다 여기에 귀속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납득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때 서울에서 족발집 운영하던 그 주인이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현재 현실적인 얘기라고. 그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 선생이 왜 그 증거를 만들어 놓겠어요? 그죠? 에? 아니, 이 양반이 족발집 운영해서 한 달에 임대료 한 250인가 주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바뀌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1,400인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여기 있는 족발집 운영하던 양반이 1,400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쉬지도 못하고 뭐를 삶아야 돼요. 어, 족발 삶아서 결국 뭐만 내는 거예요? 임대료만 내는 거예요. 임대료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지대를 어떻게 돼요?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면 농부는 어떻게 돼요? 주거라고 농사 져갖고 뭐를 내는 걸로. 그렇죠? 지대만 내고 나면 농부가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부과한 게 이제 주장한 게 그 토지 단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를 지주는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박적인 논리를 지주들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에게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요 신고전학파는 요 지대라는 개념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서도 무슨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지대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인 포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현대 경제이론은 다 이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은 경제론에서 원론적인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뭐 이런 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지대라는 거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생산비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잖아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좀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한때는 그 우리 지대론에서 문제가 나오면 주로 출제했던 양반이 여기를 지지하는 쪽이었을 거예요. 고전학파를. 그런데 바뀌니까 어디에 대한 논리도 예, 이것도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뒤에 넘어가시면 148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가면은 전통적 지대론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리카도의 차익지대라고 해놨잖아요. 이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죠? 자, 또 거기다 하지 마시고 지금 다음 거 얘기하려고 그럴 때 막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거기 149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을 가면 지문 4번 있죠. 그래서 차액 제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닌 뭐로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뭐로 바뀌었어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때 틀리게.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지대론에 대해서도요, 그 제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시간상 해야 될 것 같네요.